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상당히 그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매수하고요. 기관이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올라서 오늘 같은 요동을 상당히 마치는 개인도 역시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이런 상황. 외국인은 코스닥을 매도하는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미국인은 뭐 오늘부터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사다가 매도로 매도하면서 막판에 조금 샀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보면 요동을 쳤던 이유가 코스피를 매도하다가 샀다가 다시 매도하다가 또 샀다가 막판에 파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샀다가 그저 다시 매도하고 또 샀다가 또 매도하고 또 막판에 사는. 이런 아주 오늘 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흔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보면 개인들은 또 코스피는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아침부터 꾸준히 매수해가는 상황으로 벌어졌던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는 뭐냐면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는 코스피는 어쨌든 뭐 제가 여기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뭐 다시 이게 이 쌍바닥을 잡고 갈지 또 코스닥은 뭐죠 이제 다시 양봉을 해서 쌍바닥을 잡고 갈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60일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60일을 끌어내려야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말자. 막상 무역전쟁이 폭발해서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주가는 환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쌍바닥을 잡고 갈지 쓰리바닥을 잡을지 그거는 아직 모른다. 60일 끌어내릴 때까지 주가는 이렇게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저는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못 가, 시장의 지수가 못 가도록 종목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료원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그 대원산업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조금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유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떨어지면서 60일 올라타는 그런 꼬리를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이유는 뭐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뭐 PBR도 0.46분이 안 되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시가총액 1260억분이 안 되는데 이 현금성 자산만 지금 1560억을 갖고 있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사실 그렇다 적자 기업도 아니고 돈을 너무 잘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한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못 내서 그런 거지 영업이익은 아주 폭발하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장기로 보유한다면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차익 실현하고 싶으면 차익 실현하냐면 뭐냐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하는데 저는 손절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IT 기업에 대한 행정 명령으로 이제 중국에다가 파이에다가 납품하지 마라. 따라서 오늘 그것이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뉴스로 알려줬었는데요. 어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구글이나 인텔, 퀄컴이 미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 공급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구글, 인텔, 퀄컴 등이 전체적으로 화웨이에다가 납품하는 것을 그 외에도 지금 몇 개의 기업이 더 있습니다.
6개 IT 기업들이 중국에 일단 그 부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에는 메이트X가 5G 메이트X 또그 이번에 폴더블 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5G 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그렇다면 특히 이제 구글에서 말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퀄컴에서 말하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들을 전부 OS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투자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사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국면을 가게 해서 반사적으로 LG 스마트폰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굉장히 수혜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그 전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를 강력하게 보유하라 그런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또 5G와 관련해서 예, 또 뭐죠? 자율자동차와 관계된 종목이 누구냐면 이번에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5개 내지는 쿼드콤 또는 쓰리콤 이렇게 그죠? 이런 종류로도 지금 개상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오늘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미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금요일 날그 뭐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미 알려줬듯이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상당히 수익이 커졌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파트론이었죠. 여러분이 제 방송을 무료 방송을 들었으면 대박났죠. 우리 유료원님들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가서 지금 굉장히 추가 매수를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반복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처음 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없는 사람은 또 사라 그래서 지금 수익이 어느 분은 지금 투자를 많이 했고 어제도 또 산다고 그러는 걸 제가 그만 사시죠 그랬더니 많이 샀잖아요 그랬더니 아 욕심이 나서요 그래서 자그마치 3천만 원 이상 지금 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래서 계좌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서 얘뿐만 아니라 옵트론텍 그죠? 옵트론텍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걸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뭐죠? 예, MCNEX 다 카메라 모듈인데 MCNEX가 왜안 나와? MCNEX 그죠? 또 강하게 올라왔고요. 또 하나가 파워 로직스 이런 것들이 다 그나마 지금 파워 로직스 제일 조금 올라왔죠. 파트론은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그러면 옵트론텍은 조금 그 카메라 모듈하고는 관계없이 좀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G 그 카메라 모듈 지금 보면 예,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드 카메라 이렇게 해서 채택 때문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파워로직스 또요. 누구 있죠? 예. 파트론. 그죠? 당연히 뭐 자율자동차도 관계 있어서 갤럭시 S에다가 카메라 공정이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얘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옵트론텍은 필름 만드는 회사고, 그저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하나가 또 누구예요? MCNEX도.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갔고요. 또한 이제 그죠? 스마트폰용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때 지금 6개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인 누구냐면 바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PCB를 만드는 대덕 GDS. 이제 합병을 해서 대덕전자가 됐죠. 대덕전자가 오늘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가 자그마치 대폭등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내일 또 조정을 하겠죠. 매물대에서 조정하고 갈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종목들을 매수해서 전문가님 또 살까요? 예, 더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갈 길이 멉니다. 그랬더니 진짜 대박을 터졌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 저는 뭐 물론 당연히 애플에 납품하는 코리아 서킷은 절대로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화웨이와 관련해서 지금 얘하고 인터플렉스가 다이 애플에 납품했던 기업들이죠. 인터플렉스. 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5G에 대한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지난번에 애플이 그 뭐죠? 퀄컴하고 30조의 소송을 중단하고 일정한 액수를 이제 보장하는 조건으로 마무리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5G에 대한 스마트폰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애플이 그렇게 빨리 만들 수가 없죠. 지난번에 5A에 대한 접촉이 계속 정부에서 막지만 않았으면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에다가 그것을 공급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도 자기네 만드는 부품 때문에 곤란을 겪어서 그러자 이제 지난번에 아니 퀄컴하고 애플과의 소송 합의가 끝나면서 이제는 그럼 공급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죠? 애플이 과연 빠른 속도로 한다 그래도 9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1월달이나 2월달쯤 돼서 5G 스마트폰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의 5G 개통식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뭐죠?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더더욱 화웨이가 그런 제재를 받게 되면 엄청난 일이 스마트폰이 올해 갤럭시 S10이 최소한 4천만 대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수익이 가지면 삼성전자를 그러면 템플턴은 추천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런 중소용주들을 매수했을 때더큰 수익률이 난다는 사실을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유료원들도 진짜 삼성전자를 투자 안 하고 그렇게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유료원들은 전부 다 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자,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80% 자기네 수출 액수의 80%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세계 4개 관계국 4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희토류를 갖다 수출하는 거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80%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시진핑이 시찰을 하면서 어떻든 그것을 수출 중단으로 맞대응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달에 지난번에 중국에서 이제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터뜨리면서 더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가고 있다. 지난번에 디램 반도체하고 랜드프레시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이미 뭐죠? 파산 지경이 갔고 또 하나가 이제 OLED 기술을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같지만 그것은 대형 OLED이고 소형 OLED 기술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개발했는지는 주성 엔지니어하고 이미 합작을 해서 6,400억을 투자한 작년에 애플에다 납품할 때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뺏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는 아마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못 받는 또나 LCD는 이제는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다는 공표를 했기 때문에 생산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LED 아니면 OLED로 갈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노심초사라고 그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수혜를 못 받아서 지금 상장이 많이 떨어졌죠.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템플턴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저 입장에서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여기서 이미 매도하고 도망쳐를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번도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한 적이 없고요. 자, 여기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폭락할 때 제가 빨리 도망쳐라.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 떨어질 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스마트폰에서 수혜를 가서 앞으로는 더큰 수혜를 가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죠. 자, 어쨌든 반도체에는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갤럭시 S10하고
또 갤럭시 폴더블 폰이 다시 제 이제 수정을 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미국에서는 뭐죠? 5G 폰이 애플을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겠지만 뭐죠? 애플에서는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제품은 팔수 있지만 5G 폰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반사적 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5A가 스마트폰을 팔지 못하는 OS 이런 거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팔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갤럭시 S10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졌고요. 화웨이는 아마 실적이 반토막도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시장이 많이 폭락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죠? 강력하게 들고 가고요. 또 하나가 좀 안타까운 사실이었었던 것은 화웨이가 우리 그 통신 3사 중에서 뭐죠? SK텔레콤과 KT와 LG유 플러스 중에서 LG유 플러스만 5A 장비를 받아들여서 LG유 플러스가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깨면 제가 손절하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보유해보라. 비중 적당하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5A에 납품하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또 하나 장비주가 RFHIC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적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지금 4일 연속 떨어져서 사실 어려움 겪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수익이라서, 그죠? 수익이라서 편하게 들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빠져나왔다 가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얘네들은 OE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강하게 그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하게 가고 있어서 아직도 주도주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요. 그죠? 또 뭐죠? 에이스테크라든지요. 그죠? 또 누구냐 하면 KMW라든지요. 그죠? 예, KMW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유비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G 장비주로다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예, 굉장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팁만 받아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구지하는데 자꾸 부실 종목에 급등 나간다고 만져서 우리 일원이 사실을 5억을 날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뭐지 선거 테마 종목들을 만진 것이 뭐냐면 인터엠이라든지 급등 나간다고 이걸 산 거예요. 이게 그랬다가 이게 손실이 나가지고 지금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얘만 아니라 성문전자 다전 뭐죠? 전문가가 이게 테마주를 만지게 해가지고 성문전자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기다가 또 뭐죠? 또 하나가 에스맥 예, 이게 상 나간다고 이런 거 만졌다가 있죠. 곤두박질 치니까 벌써 그죠? 투자는 금액은 많고 50%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5천만 원씩 1억이면 5천만 원씩 날라가는 이런 테마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종목이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에코마케팅 돈잘 버는 기업을 샀더니 꾸준히 올라와서 대박 부자가 돼. 상한가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돈은 얼마 잘 번다. 파트너를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서 방에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파트너를 사서 지금 벌써 3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뭐제 능력이 아니라 전문가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사서 더 사가지고. 뭐 와이엔텍도 상당히 지금 수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와이엔텍 상당히 좋죠. 이것은 뭐냐면 쓰레기 업체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매수해서 그죠? 물론 우리 때는 벌써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계속 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은 종목으로 가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또 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 정도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검색할 때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어떤 수익이 날지 그것을 읽어내고 어떤 종목에 뭐 잘못된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이 커지니까 LG전자가 이제 슬슬 움직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LG전자는 바닥에서 그저 60일 올라타면 한번 매수해 볼까요? 이렇게 가시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이 바로 투자에 대한 맥을 잡는 방법이고요.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핫하게 나가는 종목이 배당을 많이 받고 정상 JLS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배당을 짭짤하게 받고 여기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는 지난번에 배당이 어딨죠? 배당락이 12월이니까 배당락이 여기서 떨어지고요. 그죠? 배당락이 딱 나오면서 배당을 얼마 준 거야? 이게 430원 줬나요? 한번 볼까요? 수익도 커지는 배당이 이번에 2018년에 430원을 줬습니다. 그죠? 430원을 계속해서 430원을 주는데요. 주가는 지금 얼마였었냐면, 그죠? 주가는 지금 7,000원 정도였으니까 430원, 7,000원이면 얼마요? 76이 42, 그죠? 거의 6%의 배당을 주고 주가도 올라가서 수익을 깔고 있고 참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배당만 받아도 좋다 그랬는데 배당에다가 아울러 수익까지 커져서 예, 수십 프로를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투자를 여러분이 하시고 간다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이것이 바로 투자하는 방법의 핵심, 그죠? 뭐 가져가는 포트를 잡고 가져가는 방법에서 수익이 갈때 크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진단받지 말라. 지금 뭐 필라코리아는 뭐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뭐 종목이 없다고요? 어우, 대덕전자 그렇게 나갔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요? 백산이 지금 매수해서요. 바닥에서 매수해서부터. 그죠? 자, 바닥 정배열 매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벌써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지 여러분이 상상이 되죠? 그랬더니,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92% 나갔습니다. 제가 에코마케팅을 그냥 샀거든요. 지난번에 지금 무료 방송하는데, 제가 그냥 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샀다는 거예요. 자,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깎아주면 사야지. 그렇게 그냥 급하냐, 뭐든지. 그죠? 급하게 하지 말고 깎아주면 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상당히 사실은 PBR이 6.7에서 좀 지금 많이 오른 겁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가고 있는 종목이 도전비주얼은 무려, 예, 저 신고가를 역사적 고점을 지금 거의 직전까지 가 있는데 무려 PBR이 10.83으로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셀트리온을 제가 이 우리가 들고 왔을 때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이거 더 좋은 종목이라서 갈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파시죠. 그랬더니 아니 이거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전문가도 추천하고 그죠? 만약에 이게 저 러시아에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끝났으니까 빨리 매도하시죠. 그래서 사갖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매도를 시켰던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참, 개인들이 이걸 뉴스를 보고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50%가 날라갔습니다. 그냥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끔찍할 뻔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농심도 똑같습니다. 농심 사서 지금, 예, 농심 산 사람 지난번에 100% 수익 줄때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는데요. 그죠? 익절하라고 그랬죠? 익절. 이거 익절 안한 사람은 지금 또 다시 꽝 됐습니다. 그죠? 지금 뭐예요? 우량주. 십몇 년 동안 꽝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걸. 그래서 아무리 우량주라도 지금 2000, 여기서부터 지금 뭐예요?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거 100%줄때 빨리 제가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차액 실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은 뭐 마이너스 50% 이상 빠져가지고 고통에 지금 헤매고 지금 뭐요. 거의 15년 동안 돈번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는데 삼양식품을 안 사고 있다가 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삼양식품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삼양식품은 오랫동안 못 가서 매수가 담했다가 지금도 오늘도 또 올라갔죠.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쌍끌이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또 나가겠죠. 지난번에 11만 7,500원까지 갔다가 더 조정했다 또 다시 올라와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두 번이나 했죠. 추가 매수하고 또한번더 샀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날인가요? 예, 이날에 더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이 갈때큰 수익을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데 항상 수익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매수할 때 수익이 없다면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말라. 마지막에 매수한 종목이, 마지막, 아니, 마지막에 매수한 주가가 수익을 못 냈다면 절대로 추가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추가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사고 또 사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수익이 났을 때 추가 매수하라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났을 때 추가 매수하면 저 정도로면 여러분이 견뎌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유료원들한테는 누누이 강조해 주지만 무료 방송에는 사실 이런 얘기는 잘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테마 좀 만져가지고 막몇 억씩 날리고 그러면 정말 안타깝죠. 다 부실 종목들이잖아요. 부실 종목이 급등상한가가지 좋은 종목은 급등상한가 나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꾸준히 가서 대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급등상한가 먹고 부자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극소수예요. 거의 다 손실 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서 부자 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요. 내가 매수한 마지막에 주가를 샀는데 그때 수익을 깔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를 가는 행복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